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행사용이라며 소고기 원산지를 소겹한 유통마트들이 적발됐습니다. 한우의 가격이 너무 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한 마트의 정육 판매 코너입니다. 진열되어 나와 있는 건 진짜 한우지만 냉장실에 들어가 보니 국내산 유구가 가득합니다. 이 업체는 최근 3개월간 국내산 유구 350kg 가량을 한우로 속여 팔아 두 배의 이윤을 챙겼습니다. 자, 5월 한우철이어서 이윤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. 키로에 10,000원 들어와서 21,000원에 판매했습니다. 개점 기념으로 반짝 세일을 한다며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 불고기로 둔갑시켜 판 업체 두 곳도 적발됐습니다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27개 유통마트의 한우를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 업체가 비한우로 판명됐습니다. 문제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. 한우랑 비한우랑 차이가 그 전문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 소고기를 살 땐 먼저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고 너무 싼 선심성 제품이나 무한 리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메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. 행사용으로 오픈 세일 기념이나 반짝 세일용으로 너무 싸게 파는 한우 소고기는 소비자께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유통마트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.